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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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BOS 그룹의 회장 이상훈입니다. 네. 아 아이돌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벚꽃이 활짝 폈죠. 벚꽃이 이렇게 활짝 폈을 때 이렇게 방문하는 게 저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벚꽃이 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문하면 워낙 이 공단이 넓어가지고 좀 휑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이 아산이 전체가 꽉 차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슴 뛰지 않습니까? 네. 맞죠? 이런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되고 올해는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K-뷰티의 대표 브랜드로서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전국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행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요건 안 해도 돼. 했습니까? 네. 그러면 사랑합니다 라고도 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네, 인사.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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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습니다. 뭐든지 뭐니 가더라도 돈이 돼야 웃음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 정말 배고생을 만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만드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배고생 가족이 되셔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멘토 역할이 돼줘야만이 정말 우리가 더 많은 분들한테 뭘 줄 수 있다?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만 돈을 벌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파트너와 또 그 가족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다?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뭐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장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만큼 뭐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만이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배곡생이 가고자 하는 정체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첫 번째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이 일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그것은 검증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체성, 배곡생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건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자, 배곡생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방 화장품의 뭐다? 도시입니다. 한방 화장품의 창시자가 배곡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창시자다 해서가 아니고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배곡생의 창시자로 인해서 기회를 가진 겁니다. 즉, 여러분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만이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뭐다?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체도 없이 돈만 투자하면 돈만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배곡생에 투자를 해서 배곡생에서 이익이 난다.
이것을 알려줘야 자녀분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무조건 돈만 투자한다고 수익이 된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즉 한방 화장품의 창시자이신 고 김승영 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원을 가지게 됐다. 즉 여러분들의 조상님이 나라를 다섯 분 이상 구하신 분들의 후손들만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항상 저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 왜냐하면 창시자 회장님의 성함이 김성령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침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왜 백옥생 회장이 저렇게 잘 나갈까? 단단합니다 여러분. 왜 잘 나갑니까 여러분? 그렇죠.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 어제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지금 현재 대한 쉽게 말하면 예수교 장로회에서 단체에서 저희들 백옥생에 투자했다, 이 부분이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네,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그런갑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갑다 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자, 이 정체성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업이든 지금 현재 개인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서 이 일원칙이었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지는 겁니다. 절대 불과, 비교 불과, 압도적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원천 기술이 없이 비즈니스를 한다? 어차피 망합니다. 왜냐하면 왜 많은 영업사원들이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또 전리 갔다가 교회를 가고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품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뭐다? 저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제품을 하고 있는데 보너스를 더 준다 그러면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휙 하면 30년을 갚은 거예요. 그런데 백옥생은 100% 한방 화장품은 전 세계에서 오직 백옥생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비교 불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압도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올가닉의 뭐다?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기업은 오직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백옥생! 백옥생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네스북에 못 오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오를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디든지 가더라도 언젠가는 더러운 제품이 나옵니다.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백옥생이 세계 최초로 여성 세정제를 만든 연도가 1980년도. 보릿고개 시절에 만든 세정제 누가 썼겠습니까? 삼류사회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업자 회장님은 뭐다? 언젠가는 이 세정제가 전 세계에 뭐다? 인류들은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사용하고 있습니까? 검증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이 정체성은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돼줘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돼줘야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가더라도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화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안 되고 한국에서만 자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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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글로벌로 못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세치 효로만 무조건 한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웬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1등을 넘어서 세계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이 없는 분은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괜히 눈 따라다니지 말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차피 우리가 하려고 하면 1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 1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뭘로 가지고 1등 할 것인가가 명확해야만이 뭔 놈의 일이 될 거 아니냐고요. 맞죠? 네. 열심히 했는데 둘이 우리가 1등이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배곡생은 올해 45년이 됐습니다. 45년. 어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권거래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회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업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9개월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면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여러분들 스스로 돈 버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왜?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이놈들 이야기해 주잖아요. 막말로 여러분들이 일합니까? 제가 일합니까? 딱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은 제가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럼 머슴을 이렇게 푸대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머슴을 잘 이렇게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기술 하나 때문에 저는 뭐다? K-뷰티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기술을 가지고 전세로 가기 위해서는 뭐다? 저도 준비가 있어줘야 또 재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3년 전에 뭘 했습니까? IPFS의 파일코인의 데이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배곡생이 망한 업무이다. 다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회사가 뭔 놈의 데이터 사업을 하냐고. 제 선택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맞았습니다. 아니 제 선택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지금 현재 제가 만약 그때 데이터 사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또 이런 기회를 만들겠습니까? 즉 기회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뭐다?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 진짜 또 한편으로는 행운인데 한편으로는 운이 겁나게 없는 사람입니다. 왜 운이 없느냐?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왜 집에 가면 잠이 안 와? 그놈의 회장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때는 그라비올라를 드시면 잠이 잘 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얼마만큼 지금 중요한가 하면 지금 현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뭐다? 정말 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뭐다? 법이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300여 개 넘는 거래소를 2년 전에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40조가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실체가 없는 코인도 다 정리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코인을 정부에서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올바르게 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나서야 되겠습니까? 나서야 되겠죠. 여기에서 나서는데 명확한 실체와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이 뭐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와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 그건 뭐냐면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때 완전히 선점해서 나갈 수 있는 완벽한 코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회사는 못하느냐?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저 같은 생각을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이런 겁니다. 제대로 뭔가 나설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코인 카면 사기꾼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기가 없어요. 두 번째는 코인이 아직 인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함부로 덤비다가는 뭐다?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특히 제조회사는 은간생신 꿈도 못 꿉니다. 상장회사는 어떻습니까? 오, 코인 타면 왜? 은행에서도 통장을 안 만들어주는데? 의미 참, 말도 안 되는. 제가 참, 제가 좀 자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보기보다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씨를 조금 가리가며 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런 언론이 나오다 보니 제가 조금 자중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실체를 가지고 제대로 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뭐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일단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리더자들이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위대한 성공을 하려 그러면 위험한 것을 정확하게 안전한 것을 보고 가야만이 위대한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기회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을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엄청난 기회를 다 놓치고 온 거예요. 왜 놓치고 왔느냐 하면 사실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맞죠? 원래 초만 하더라도 파일코인을 내가 구매했다면 맞죠? 원래 초에 비트코인만 내가 확보했다면 왜 그걸 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한테 코인이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왜 안 했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습니다. 비즈니스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면 없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딱 야 해봐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를 것이 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오를 것이 야 했기 때문에 야 해봐 내가 책임질게 이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백옥생에서는 현재 플랫폼을 통해서 대한민국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비앙코 코인을 가지고 1등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2등 하면 큰일 납니다. 2등은 우리하고 초격차, 격차가 1년 뒤에 일어날지
2년 뒤에 일어날지 몰라. 우리는 지금 현재 딱 스타트해서 가버리면 이등은 우리를 어떻게 따라올지 모릅니다. 왜? 첫째 기준점이 제조와 유통과 기술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 우리밖에 없어요. 흉내를 못 내. 아예 절대 불가야. 비교 불가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1등을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등을 할 각오를 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절대적으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1등을 해서 지금 현재 5천억을 5조로 만들고 5조를 10조를 만들고 10조를 100조를 만들어야 여러분들 파트너를 가서 못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5천억에서 머물 것부터만 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코인으로서 완전히 1등을 해버려야 백옥생 브랜드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 화장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도 한 방에 보내보는 거예요. 일본도 한 방에, 미국도 한 방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개발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 기술 머리도 없어. 그 대신 우리가 법적으로 원하는 그 기준점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1등하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압도적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 가지고는 안 돼요. 비즈니스는 뭐다? 타이밍입니다. 시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대한민국 원화 마켓에서 원하는 상장사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와 비교해가지고 뒤따라오는 기업은 1년 뒤에 나타날지 2년 뒤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직 백옥생 비앙코 코인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1등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를 경쟁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저는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비교 안 합니까? 뭐 비교할 대상이 돼야 뭔 놈의 비교를 할 거 아니냐고요.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가지고 내가 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겠습니까? 전 세계로 가야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적어도 로리아를 이겨야 될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우리가 KBT로 전 세계로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비달 사준 정도는 이기고 죽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뷰티는 최첨단 IT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뷰티 하나의 기업이 지금 현재 400조, 700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백옥생이 세계 시장을 간다는데 불만이 있는 분 손 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제가 막 강의하다 보니까 이 열이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숨이 막 가쁘네. 강의하면서 숨 가쁜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발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와 후손들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기준점을 가지고 1등을 해나가야만이 후발주자가 우리 기준점을 미달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허가를 내줬어? 이렇게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게 진행하면 아마 독점과 선점만 갈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권위를 가지고 독점과 선점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저는 그걸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그가 여러분들의 행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KBT 대표 브랜드로서 제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4,000평,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차를 해놓은 그 지역에 33층 뷰티타운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K-뷰티의 랜드마크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티 테마파크를 이 2만 2천평을 제가 만들어버리면 전 세계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K-뷰티를 비우러 이곳에 올 것이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곳에 와서 뭘 합니까? 숙을 뜬다든지 잔디를 매면 되는 겁니다. 원래 건물주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룸이 또 다 있잖아요. 집 없는 분은 거기에 다 분양을 해주잖아, 맞죠? 그래, 집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1차적으로 제가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해나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증명할 수 있는 해가 올해와 내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고 압도적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면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는 지금 현재 모든 언론과 모든 기업에서 지금 현재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다? 원천 기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천하지만 창업주 회장님을 30대에 만나서 지금 현재까지 정말 위대한 창업자 회장님의 기술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한방 화장품으로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내가 전 세계에 알릴 것인가. 여기에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부자로 만들어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것이 창업주 회장님의 의지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는 모든 일이 저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백옥생은 영과 혼이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아니라더라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기업이 어디다? 백옥생입니다. 창업주 회장님이 30대 중반에 있는 저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산 등반을 하실 텐데요. 야 이놈아, 뒤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앞에 이제 등산을 할 텐데 야 이놈아,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너가 백옥생을 지켜야 된다. 그때 저는 영업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업주 회장님께서 저한테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대신 나는 죽어서라도 백옥생을 지켜주면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정말 이 참 이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고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창시자 회장님의 묘지가 공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동 앞에 보시면 묘지가 바로 창시자님의 묘지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조상묘에 가지 않고 이 공단에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로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요, 어떤 돈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불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돈은 여러분들이 불이어야지 여러분들이 돈의 얼매이면 절대로 돈을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K-뷰티로 전 세계를 먹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족보가 성공합니다. 여러분 족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족보가 성공자의 족보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가문이 지탱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앙코 코인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5조, 50조, 500조가 됐을 때 여러분 상상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족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아산에도 창업조회장님과 함께했던 지사장님들의 이름이 머릿돌에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제가 뷰티타운 33층을 딱 해서 여러분들 성함을 쫙 제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후손들이 왔을 때 역시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정말 이 K-뷰티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뭐다?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쫙 남겨야 그것이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묽은 팔로 돌아다녀야 되고 언제까지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시다바리하고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는 소중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빚을 국민이 갚았던 민족이고 IMF 때도 국민이 나라의 빚을 갚았던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로 가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거시기 하기 전에 저를 만났다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핏 보더라도 3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5자입니다만은. 머슴이 일단 젊어야 돼.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머슴이 젊은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머슴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그놈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본다니까요. 맞죠? 그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투자하더라도 첫 번째가 뭐다? 안전입니다. 안전. 맞죠? 네. 정말 여러분들이 배고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배고생 가족이 되었으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것은 1도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백옥생이라는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전에 벌써 성공한 회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전에 벌써 성공한 회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이러한 기업에 내가 몸을 담고 있고 내가 이러한 기업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지금 현재 다음 달이면 저희들이 45주년 창립 기념일이 다음 달에 이제 다가오는데 창립 기념일에는 제가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주 이 멤버십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업은 나 혼자서 나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면 한계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면 쉬운가 하면 이러한 시스템 속에 함께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멤버십이 올 때는 어떻든 간에 내가 성공시켜야 될 사람을 함께 오는 게 좋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야, 오늘 그 시기를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체적으로는 뭐냐면 정말 다음번에 멤버십에 어떻든 간에 내가 성공시킬 사람을 무조건 데리고 와야 편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혼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돈 빌리러 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러 올 사람을 먼저 소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 빌리러 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부터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안해가 못 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힘들 때는 뭐하고? 맞죠? 저는 막무가내도 부끄러워가 못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지금 막 전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구야, 내 배곡생 하는데 네가 할락함 하고 말락함 차부라. 뭐 구차하게 설명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는 아주 멋있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딱 소개를 하고 모시고 오더라도 야, 한번 봐라. 이거 전부 다 내 거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죠? 100억을 투자하더라도 내 끼고, 맞죠? 42만원 투자하더라도 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맞죠? 네. 그럼 대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지, 맞죠? 나는 점을 찍었을 뿐이지만 내 거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100억생이 내 것이라고 딱 생각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억생이 내 것이 아니야. 나의 회사가 아니야. 그럼 돈 못 봅니다. 100억생은 내 사업이고 나의 회사야. 이래야 돈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성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한 만큼 파트너를 성공시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살면서 딱 여러분들과 마인드 만난 사람 한 사람이면 이 사업은 다 성공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소개 못하면 내년도에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년도에 소개 못하면 언제 하면 됩니까? 그 후년도에 또 하면 됩니다. 뭐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딴 거 없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마시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아시겠죠? 우리 박수 칠 때 당황하지 않게 같이 쳐버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려고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하기 싫다 그러면 집에 있으면 됩니다. 그 대신 내가 정말 이 족보를 성공시켜야 되겠다. 정말 우리 가문을 내가 한번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원천 기술과 정말 브랜드 있는 기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회를 마음껏 드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점점 많아지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쉽게 말하면 기회를 줄일 거 아닙니까? 맞죠? 점점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긴 것보다 배포가 있잖아요. 천조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천조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제가 천조까지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대신 천조 이후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침없이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유통의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정부의 1월에 쉽게 말하면 지원금 없이 우리 스스로가 강력한 위대한 기업이 돼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돼야 되고 저는 100억생을 성공시켜서 대한민국 물세를 100억생에 내겠다고 저는 발표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100억생으로서 대한민국 물세를 다 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족보를 33평 뷰티타운에 새겨야 안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네. 금으로 새기려고 하시는 분은 새겨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금으로 내가 새겨야 되겠다는 분은 새겨서 가져오세요. 그건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요. 회사에서는 이름을 제가 새겨드린다 그랬잖아요. 나는 금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은 해서 오시면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우리가 어차피 시작한다 그러면 몇 등 해야 된다 그랬죠? 1등! 1등 해야 됩니다. 1등. 우리가 기준점이 돼야 되고 우리가 기준점이 되려고 그러면 모범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뭐다? 기준점이 돼줘야 후발주자가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흉내를 내는 사람이 수없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신 우리가 기준점이 돼줘야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꼈지 않습니까? 다단계 판매의 기준점은 어떤 회사인 줄 아십니까 혹시?
다단계 판매의 기준점이 되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아메입니다. 맞죠? 아메가 기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준점이 되어줘야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피해자만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코인으로서 1등을 해서 그 코인으로서 우리가 기준점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명확하게 메모라이즈 하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다바오를 잠깐 갔다 오는 바람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정말 사실 다바오에 가면 제가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시스템 속에 움직이는 그런 비즈니스를 합니다만은 다바오에 가면 뭐다? 90년도에 정말 이 사회적인 어떤 모습이 너무 열정적이고 행동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한민국은 행동보다는 뭐다?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다? 막 몸으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땀 흘리고 나면 뭐다? 정말 옛날 우리 90년도에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 가서 그죠? 바나나 한 개 먹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는 누룽지 먹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바나나 한 개 먹더라도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초심. 절대로 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초심을 놓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 금액이 지 돈인 줄 알고 막 쓰는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투자자의 돈을 자기 돈인 줄 알고 막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망하는 가장 99%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머슴한테 투자를 하더라도 돈 있는 머슴한테 투자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아, 돈 있는 머슴 만나기 힘듭니다. 40년, 30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머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벽옥생이라는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동안 또 멤버십 하신다고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가치와 정말 이 벽옥생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치를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코인으로서 1등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꼭 가지시기를 빌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